황제도 땅콩섬 쪽 갯벌이 있어 남산동을 공유하고 있는 애프터 낚시인 박상훈 씨를 지금 카메라에 담고 있습니다. 박상훈 씨는 지금 1m 10m, 8에서 9m 맞춤 0.8 시즌을 맞아. 땅콩섬은 아이씨, 전국 이게 남의 낚시를 방해해요. 강진동만 해가지고 빈자리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옆에서 낚시하던 꿈과 지금 체비가 엉켜서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땅콩섬에서 우리 박상훈 씨, 네. 박상훈 씨 한 마리 걸었습니다. 예. 두개간만. 자, 앞서 참돔을 한 두 마리 정도 연달아 올렸는데 지금 야, 이 고기는 지금 무엇일까요? 하야방. 아 예. 빨간 게 아닙니다 이번에는. 색깔이 좀 하야무리합니다. 자, 작은 시야를 아니면 떨채를 가져와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야, 감성돔입니다. 감성돔이. 끝이 안 갔다 지금 터볼 거예요. 네, 지금. 자. 끝이 안 갔다 지금 터불어 있네. 자, 떨채를 가져와야 될 것 같습니다. 떨채를. 어, 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좀 말고. 자. 감성돔 씨알이 이 겨울 황제도 낚이는 감성돔 치고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예. 힘이 제대로 올라 있습니다. 자, 밀어. 자, 여기는 황제 땅콩 섬입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어, 감사합니다. 예, 앞에 참돔 지금 두 마리 올라왔는데 그 자리에서 입질 받으신 거예요? 예, 예. 아, 지금 떨어진 곳에 지금 여가 하나 들어 있는데. 예. 벌류통 낚시를 하다 보면은. 예. 벌류 끝자락을 낚시하다 보면 그게 지금 얼마나 떨어진 거리죠? 약 한 25m 정도. 아, 25m. 네, 지금 갯바위 안쪽으로는 지금 보니까 조류가 지금 잘 움직이지 않는데 좀 떨어지니까 예. 지금 조류가 좀 뻗어 나가는 것 같은데 지금 그쪽 계속 노리고 계신 거죠? 예, 예. 예. 벌류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참돔도 나오고 드디어 감성돔도 지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 마리수 또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자리에서 우리 또 박상훈 씨 또 한 마리 더 걸었습니다. 갯바위 안쪽으로 파고드는 감성돔을 끌어내기 위해서 낚싯대를 쭉 뻗어 지금 뛰었습니다. 아, 감성돔 씨알 앞서 낚은 감성돔과 씨알은 비슷합니다. 우와, 이번에는 또 한 방에 들어 올렸습니다. 자, 앞서 낚은 감성돔하고 씨알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비슷하네요. 야, 입질 받은 그 지점이나 이런 것도 다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네, 똑같습니다. 아, 채비 그대로 쓰고 계시죠, 지금요? 네, 네. 물이 점점 빨라질 것 같은데, 교체를 네. 해야
안 하시고요? 아, 물이 바뀔 것 같아서. 아, 그래요? 예. 지금 저 찜에 또 쓰고 계시죠? 0.8입니다. 아, 찜에 쑤시면 얼마나 주고 싶었습니까? 9m입니다. 아, 9m요? 예, 예. 예, 지금 발 밑에 채비를 던져서 밑채비를 정렬시키면 조류의 태도 쭉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조류가 감성돔 낚시하기에는 좀 빠른 것 같은데 그런데도 지금 뭐 계속 입질이 늘어나네요. 예, 그러니까요. 원래 예. 이제 제가 즐겨하는 낚시다, 이 낚시가. 아, 그렇습니까? 자신있어 하는 낚시인데. 예. 지금 마치 좋은 위치에 여가 하나가 들어있어요. 아, 그냥 조류 따라 무작정 흐르는 게 아니고. 예, 아닙니다. 쭉 가다가 그 추중에 있는 그 주변에 들어갔을 때 이제 네, 입질이 오는 거네요. 예. 아, 그러면 어떻게 보면 거기에 감성돔이 또 여러 마리가 지금 주변에 있을 수도 있고. 예, 마리... 느낌상에는 분명히 예. 저기에 집어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조류 예. 방향이나 이런 걸로. 예, 그 느낌이 맞아 예. 들을기에 지금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아, 예. 자, 박상우 씨가 지금 같은 자리에서 세 번째 감성돔을 걸었습니다. 아, 힘 쓰는 게 그 아까보다도 아 비싼가 시알이? 아,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리듬감 있게 쳐박는 게 전형적인 감성돔 움직임입니다. 아까 낚은 두 마리보다 더 먼 거리에서 입질 받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 그래요? 아, 예, 지금 흰기울기를 하고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이제 한 낚시 자리에서 한 10여 미터 앞까지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끗이끗 감성돔이 예,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안전하게 뜰 채로 마무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세 마리째 감성돔을 던지기 목포 낚시인 박상훈 씨. 자, 시알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그래도 이 채를 이용해서 가볍게 담았습니다. 얼마나 잘생긴 감성돔인지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지금 앞서 두 마리 낚았을 때보다 조류가 지금 많이 느려졌거든요. 아, 근데 입질 지점은 뭐 아까 저 수중에 있다는 그 근처로 비슷한가 보네 지금요. 네, 그 근처입니다. 아, 입질 어떻게 시원했습니까? 어땠습니까? 입질 패턴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입질 패턴이 예. 예, 전형적인 감성돔 입질하고는 조금 틀린 면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조류가 느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 아니나 다를까 바늘이 예. 주변 끝에 살짝 끌려 있네요. 예. 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